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그룹 아르테미스입니다. 선수 입장. 아르테미스의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체리씨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라, 보이는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기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이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김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립, 진솔, 최리 씨는 작년 7월에 오더아이 서클로 유닛 활동할 때 나와주셨는데 거의 1년 말입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네. 그때 또 투어도 가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다녀오신 거죠? 네, 투어도 다녀오고 네. 아르테미스 활동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쉴 시간이 없었겠네요. 맞아요. 투어 갔다 와서 휴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아직 바로 앨범 준비. 네. 진짜 바쁘셨구나. 맞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행복합니다. 또 희진 씨랑 하슬 씨는 영수 첫 출연이신데. 맞습니다. 세 분한테 좀 얘기 좀 들으셨나요? 안 그래도 딱 이거 영수 이거 잡혔을 때 스케줄 네. 멤버들이 그 권은비 선배님 그때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다고 엄청 잘 챙겨주시고 진짜로 근데 진짜 진짜, 진짜. 네. 진짜. 저희 엄청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좋았어요. 오늘 또 공휴일인데 여기 오기 전에 뭐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저희 네. 음악 방송 끝나고 바로 달려서 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혹시 뭐 드셨나요, 다들? 저희 M카 끝나고 여기 네. 오는 길에 한 15분 동안 햄버거를 흡입했습니다. 네, 아침은요? 아점은 뭐 드셨어요? 아침 뭐 먹었지? 쌈밥. 잘 먹고 나서. 저희가 밥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너무 다행입니다. 또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다섯 분이 완전체로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김립, 진솔, 최리 씨는 유닛 활동을 하셨고 희진 씨랑 하슬 씨는 솔로로 활동하다가 완전체로 모이게 됐는데 얼마 만인가요, 그러면? 이게 아르테미스가 결성되고 네. 한 1년 만에 이 완전체 앨범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년 만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 분위기는 똑같나요? 오히려 분위기가 더 재밌고 좀 화목해진 것 같아요. 이게 멤버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연습이 네, 좀 재밌었습니다. 또 애틋해지기도 했겠네요. 맞아요. 또 앨범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제목이 달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희진 씨. 아, 네. 저희 앨범 이번 달은요. 이제 사랑의 삶에 대한 축복과 잔인함의 역설에 대한 표현을 한 앨범인데요. 네. 네. 데빈 어? All love and leave. Yeah. 립의 줄임말입니다. 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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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운 날씨에 맞게 정말 뜨겁게 준비했다. 혹시 어느 정도로 뜨겁게 준비했나요? 진짜 저희가 이게 이번에 11곡이 들어갔어요. 진짜 그런데 네, 멤버들이 작사에 진짜 참여를 많이 했고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약간 의상, 메이크업, 헤어 정말 모든 부분에 의견이 안 들어간 게 없을 정도로 참여를 좀 많이 해서 뜨겁게 진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까 들어오실 때도 의상 너무 예쁘고 맞아요. 예쁘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일 아트도 너무 예뻐요. 어머 너무 디테일하세요. 저희 이거 진짜로 다 같이 가서 엔젤 네일입니다. 엔젤로 네. 다 맞춘 거예요, 네일을. 네일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시에 다 같이 갔어요. 네. 너무 예쁩니다. 또 총 11곡이 담겨 있고 타이틀이 버추얼 엔젤이라는 곡인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버추얼 엔젤은요 Y2K 감성의 유로 댄스를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버추얼 엔젤이라는 게 되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우리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그쵸. 그런 이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희진 씨는 더더욱 가까이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아.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도 약간. 완전 공감됐어요. 저 여기 바로 끼면 바로 흡수할 수 있어요. 아. 네. 아니 또 만장일치로 타이틀이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을 맞아요. 때 다들 이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 일단 다 같이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은 대표님이 두 곡을 들려주셨어요. 네. 이 두 곡 중에 한 곡이 타이틀이 될 건데 나는 일단 마음속에 픽이 있다.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다른 걸 고르더라도 그걸로 무조건 가겠다. 이 둘 중에 한번 하나를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 네. 저희가 만장일치로 이 버추얼엔젤을 고른 거예요. 근데 대표님의 마음속에서도 버추얼엔젤을 네, 네. 고르고 와, 계셨대요. 완전 만장일치네요. 네.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맞아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다는 것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안 질리더라고요. 노래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두부 손님의 사연 최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옆 동네 라디오 듣다가 아르르 나와서 놀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옆 동네면 어느 동네일까요? 어디까요? 다른 방송사겠죠? 다른 방송사. 얼른 여기로 주파수 맞춰주세요. 네. 노래 제목답게 천사춤이 포인트라는데 어떤 느낌인지 보라로 살짝 포인트 안무만 가능할까요? 앉아서? 앉아서 가. 네. 일단 천사춤은 굉장히 약간 날개를 펼치는 과정을 조금 만든 그런 춤인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돌려서 내려놔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리고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얘를 펼칠 준비를 하면서 돌려줘요. 스트레칭인데요? 네, 스트레칭도 좋아요. 그리고 날개를 잠깐 접어줘요. 접었다가? 그리고 펴줍니다. 활짝. 완전 아침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전에도 한번 해보시면 네. 라운드 숄더 네. 효과적인 오, 그러네요. 네. 그런 춤 너무 좋네요. 그쵸, 또 일상생활에 또 녹여들 수 있는 춤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김주혜님께서 궁금해서 보라 켰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뮤직비디오도 하시던데 기본 버전이랑 휴먼아이 버전으로 나왔던데 휴먼아이 버전은 뭔가요?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화면 전환이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눈이 아플 수 있어서 휴먼아이 버전을 하나 더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위해 진짜 맞아요. 새롭다. 그런 버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박 신기. 혹시 그럼 AI 버전 이런 것도 있나요? 그 기존 뮤직비디오가 이제 엔젤 버전이에요. 네. 엔젤들은 눈에만 네. 보이는. 혹시 부모님 버전도 있나요? 부모님 버전이 이제 휴먼아이 버전. 좋습니다. 또 기본 버전은 굉장히 실험적이라고 했는데 찍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사실 저희는 네. 그 몰랐어요. 이 정도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미팅도 감독님이랑 직접 이제 하기는 했었는데 네. 굉장히 전환이 많을 거다라고 네. 우리는 사실 막 그 팬들한테 어떤 소리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하고서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서 이제 넘기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은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쵸, 그런 그쵸. 촬영이다 보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팬들 혹시 반응은 어땠나요 혹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하는 팬들이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정말 저희가 0.1초씩 막 전환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컷을 제대로 보기 위해 이제 몇 번씩 더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멈췄다 보고. 멈췄는데 멤버를 안 멈춰지는 거죠. 이제 계속 멈추시는. 나노 단위로 멈추시는. 네, 맞습니다. 네. 서찬욱님께서 휴먼아이 버전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완전체로 음악 방송도 오랜만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하슬 씨? 제가 굉장히 오랜만. 저는 거의 한 2년 만에 음악 방송에 간 거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제 투어 나 공연 위주로만 하다가 네. 오랜만에 와서 사실 제가 카메라를 못 찾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카메라는 잘 찾는데 뭔가 앞에서 예쁜 척하고 하는 게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짬이 있는데 카메라 찾죠. 그래서 뻔뻔하게 했습니다. 네. 혹시 엔딩 포즈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엔딩. 엔딩도 이제 앞에 멤버 좀 따라하고. 제일 민망하시네요. 누구 좀 따라하셨나요? 제 앞에 진솔이었어요. 네. 근데 진솔이가 뭐였지?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윙크를 따라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르테미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다섯 분의 신곡 버추얼엔젤을 들어볼 건데 혹시 각자 생각하는 킬링 파트가 있다면 어느 부분일지 알려주세요.
저는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춤이 있는 부분을 킬링 파트로 했는데 저는 솔직히 희진이 파트인 네. 내가 한번 웃으면 전부 쓰러진대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 가사랑 너무 잘 어울린다 희진 씨랑. 그래서 그래서 거기가 되게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전 녹화 때 팬분들이 진짜 응원하다가 쓰러져 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 응원법으로.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다 같이 아 이러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때 희진 씨가 꼭 웃어주셔야겠네요. 완전 빵 터졌죠. 야. 귀여워가지고. 오, 그러면 김립 씨는요?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림이 파트인데. 아 뭐지? 가사가 뭐더라? 가사가 뭐더라 파트. 엔젤 이건가? 내 눈이 아 너를 신기... 본 순간 너무 기뻐 기뻐 울었어라는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뭔가 우리를 오랜만에 보고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그게 아 우리의 입장을 엄청 잘 반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아르테미스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죠. 아르테미스의 버추얼 엔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 아르테미스의 버추얼 엔젤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몽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수연님의 사연 최리 씨가 읽어주세요. 노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컴백 쇼케이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방 1위 하면 대표님이 가방을 사주기로 하셨다고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컨텐츠 대표님 모시고 하는 토크쇼 컨텐츠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1위 공 저희 1위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가방 사주시는 거 어때요 이랬는데 딱 한 브랜드 제외하고 어떤 거든 상관없다. 혹시 그 한 브랜드가 코코? 아니요 코코 말고 에아 거기는 안 된다. 그건 본인도 못 구한다. 네. 와 근데 코코까지 간 거면 대박이죠. 맞아요. 와 코코까지 갔어요. 코코가 그 최근에 강아지로 나와서 아~ 진짜 귀여운데 아세요? 모르시겠죠? 강아지 죄송해요. 혹시 가방 말고 나는 다른 게 더 좋다, 다른 거 더 갖고 싶다 하는 분이나요? 뭐 다른 거? 뭐 TV도 좋고 냉장고도 아~ 좋고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와 가방. 가방. 전 대표님 차 한 대 뺏고 싶습니다. 차 한 대. 운전을 한 사람은. 저는 사실 그때도 얘기를 했을 때 가방엔 딱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현금. 네, 근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채리 씨는요? 저도 가방. 가방. 그럼 마지막 하슬 씨. 저는 뭔가 냉장고나. 역시 현실적. 역시. 네. 중요하죠. 그런 거 중요해요. 맞아요. 네, 제일 오래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음방 무대도 하시면서 투어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투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24년 월드 투어 문샷이라고 네. 이제 미국도 돌고 한국에서 일단 처음 스타트를 해요. 네. 7월 20일에서 21일 이렇게 이틀 맞아. 동안 하고 일본도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12개 도시를 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하반기도 바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아직 공개가 안 된 나라도 있는 것 같다던데 우리 진솔 씨가 스포 살짝 부탁드려요. 저 안 그래도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스포 요정으로 맞아. 진짜. 유명한데 네. 최근에 영통 팬사를 하면서 유럽 쪽에 팬분들이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거기도 이제 계획 중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큰 스포네요. 네. 김립, 진솔, 체리 씨는 오드아이서클로 북미랑 유럽 투어 다녀오셨는데 이번엔 또 완전체로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셋이서 딱 갔을 때는 사실 엄청 걱정이 많았었어요. 막 맞아. 아 이게 다들 막 좋아해 주실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저희가 갔다고 나니까 멤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엄청 좋아해 주시니까 다섯 명에서 가면은 더 좋아해 주실 거라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버는비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완전체로 돌아온 아르테미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채선님께서 드디어 한국에서 콘서트를 진짜 드디어 정말 많은 맞아요.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7월 20일, 21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르테미스의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최리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르테미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완전체로 돌아온 아르테미스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원희님의 사연 김립씨가 읽어주세요. 네. 아르테미스 분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윤상민님의 사연 진솔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번 활동 때 팬들한테 커피 팬들한테 커피차랑 샌드위치 돌린 거 완전 감동이었어요. 진정한 천사 아이돌.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역조공하신 거죠 그러면.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미니 팬미팅 때 하신 건가요? 네네. 아 그날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팬들이 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 날씨 덥죠. 네, 햇빛에서 계속 기다리고. 저도 진짜 걱정이네요. 2주 뒤면 컴백하는데. 그러니까요. 시원한 걸로 준비하겠어요. 아니 근데 팬분들이 공원 청소도 하셨다고요? 어 진짜? 이건 처음 들어요 이거는. 아 그래요? 아 진짜? 뭐야? 역시 우리들 방금 또 제보가 왔습니다. 대박. 대단하십니다. 멋져. 네. 진짜 멋있다. 233님의 사연 하슬씨가 읽어주세요. 사춘기 아들이 아르테미스님 덕후입니다. 치맥 먹으며 축구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라디오로 이걸 켜놓고 듣고 있길래 호기심에 같이 듣고 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던데 저희 집안은 음치거든요. 조금이나마 음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하슬씨. 뭔가 저는 노래는 즐기면서 불러야 듣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오, 즐기는 게 최고다. 네, 희진 씨의 네. 방법은요? 저의 방법은 많이 부르기?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하죠. 많이 부르는 게 제일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습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오랜만에 노래 부르면 감을 잃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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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부르기. 좋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Q&A 선 넘 큐.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질문과 미션들을 드릴 건데요.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희진, 하슬, 김립, 진솔, 체리 씨 순서대로 해볼게요. 네. 만약 1분 안에 10문제를 다 대답하시면 다음 주 영스트리트 방송 중에 특별히 아르테미스의 신곡을 한 번 더 틀어드리고요. 홍보까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잘해야겠다. 네. 잘하자. 각자 순발력이 조금 있으신 편인가요? 다들? 약간 리번네가 조금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바로 네.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네. 조식에 주세요. 희진 씨의 신곡 제목이 벌추얼 엔젤인데요. 엔젤로 이행시 해주세요. 엔. 엔젤들 아르테미스가 왔습니다. 젤. 젤로 예뻐요 방송국에서. 오. 내가 봐도 나 너무 천사 같았던 순간은 뮤비 찍을 때 김립 씨 앨범 제목이 달이잖아요. 달로 시작하는 단어 3개. 뭐가 있지? 달림, 달팽이. 진솔 씨 정말 진솔하게 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대 아빠. 엄마요. 체리 씨 맏언니가 된다면 멤버들께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다시 희진 씨 제가 물의 여신이거든요. 그럼 희진 씨 무슨 여신일까요? 열정의 여신. 하슬 씨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딱 한 명입니다. 김립 씨 TV에서 중간 라인인데 더 부러운 것은 언니들 내 동생들. 동생들. 진솔 씨 아르테미스만의 매력 3가지. 다섯 명이 다 다르게 예쁘고요. 그리고 음색이 또 다 다르게 좋고요. 그리고
키가 더 달라요. 어, 키. 키가 어 이제 초고마하니 아담하니 귀엽습니다. 체리 씨 이틀 전에 생일인데 멤버들한테 언니 때문에 정진솔 때문에 다 당황했어. 어 진솔 씨가 살짝 느리게 대답한 아, 게 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여기까지 아, 총 아홉 문제 대답해 주셨는데요. 아깝다. 정말 아쉽네요. 네. 자 그럼 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희진 씨는 신곡 제목이 버추얼 엔젤이었 신곡 제목이 버추얼 엔젤이었는데요. 네. 엔젤로 이응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엔젤들 아르테미스가 왔습니다. 젤로 예쁩니다. 방송국에서 맞아. 방송국에서 어 방송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어 좋습니다. 네. 어 엔젤로 이응시요. 엔 엔젤들 나 보고 싶지 않았나요? 젤! 젤로 보고 싶었는데 아 엔젤들이 이제 팬분들이신 거죠 언니? 네, 팬분들. 아니요 아 저희예요? 아, 저희. 아 보고 싶었죠 아, 보고 싶었죠 감사해요 아니 마무리가 조금 MS한데 넘어갈게요 네. 어렵다 자 하슬씨 내가 봐도 나 너무 천사 같았던 순간이 뮤비 찍을 때였어요 아, 이게 저희가 네. 이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 뒤에 LED가 그 정말 천상계를 막 그 표현하듯이 막 구름 위에서 저희가 춤추는 걸 막 하셨는데 네. 그 모니터를 보면서 진짜 구름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천사 같았어. 아 천사 같았다. 나가 저희로 바뀌었네요. 아, 그렇네. 어, 제가 너무 천사 같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립 씨, 김립 씨는 앨범 제목이 달이었는데 달로 시작하는 단어 3개 이제 혼자 의지를 좀 해볼까요? 달로 시작하는 거요? 달 달빛 천사 달 달 달 달 달 달소? 달소? 달소가 나와버렸네 달, 달, 달 다른 분 도전하실 분 있으세요? 달팽이, 달팽이, 달리기, 달리기, 오, 달빛 천사, 다 똑같죠? 달고나, 달고나, 오. 달,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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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똑똑한, 달 또 뭐 있을까요? 달링, 달력, 달링, 달력, 달력, 아,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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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진솔 씨는 정말 진솔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엄마 대 아빠라고 했는데 엄마라고 하셨어요.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엄마랑 데이트도 자주 하고 네. 그때 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빠가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열 그럼 아빠한테는 혹시 한마디 남기실 한마디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랑 연락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어. 네 저는 하루에 영상통화 한 2시간씩 합니다 부모님 아, 진짜요? 진짜요? 2시간씩 진짜 찐사랑이네요 너무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통화를 하면은 아 엄마만도 아니고 아빠만도 아니고 엄마 아빠랑 같이 셋이서? 네 셋이서 네, 어제는 동생까지 이렇게 그룹톡으로 전화를 진짜 친한가 보다 가족들이랑 가족 여행도 많이 가고 하겠네요 어, 네 그걸 막 동생 연애사 막 이런 거 듣고 와 저희도 많이 들어요 저희 다 같이 맞아요. 들어요 다 공유해요 다 패밀리여가지고 제 동생이 누나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동생이 다 말해요 동생 여자친구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자 체리씨는 만언니가 네. 된다면 멤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였어요 네 아 제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요 no. 그런데 이제 저희 보시면 이제 진솔언니랑 하슬언니 아 진솔언니는 모르겠는데 하슬언니 같은 경우는 약간 말로 표현을 진짜 잘하거든요 사랑이 넘쳐서 네.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만언니가 된다면 저도 뭔가 그렇게 표현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으로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희진씨 제가 네. 물의 여신이었는데 희진씨는 네. 열정의 여신이라고 했죠. 열정의 여신. 네. 어떤 열정일까요? 어, 예, 팬분들께서 그냥 저는 제가 약간 승부욕이 좀 센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한다고 그냥 하는 건데 항상 눈에 좀 이렇게 이글이글이 불을 켜고 불을 켜고 한다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별명이 열정 토끼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열정의 여신. 어, 근데 저 그때 느꼈어요. 그 달리기 하실 때. 달리기? 네. 어디 또 달리기 했어? 네 어디선가 희진 씨가 달리기를 하셨는데 님들
넘으시고 하셨었는데. 어, 약간 체육대회 뭐 이런 거 네. 찍었을 때. 아, 그때 어. 네. 그때 멤버들이 엄청 놀렸어요. 너 왜 이렇게 웃기게 달리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못해? 열심히는 하는데 속도가. 맞아. 속도가 좋지 않았어. 속도가 맞아요. 네. 좋지 않았었다. 멤버들이 봤을 때 열정 인정하시나요? 아, 오, 네. 인정합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세 씨는 무인도에서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데려가고 싶은 멤버였어요. 어, 바로 딱 생각나는 게 김리비인데 왜 그러냐면 네. 리비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힘이 되게 세요. 네. 그래서 장작 패고 이런 거 하려면 저는 아, 내가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서 돌쇠냐고요. 일하러 가겠네. 일하러 가는 거군요. 네. 저는 일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네.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김립 씨 의견도 들어봐야죠. 저는 좋습니다. 돌쇠 김립. 그래서 언니가 그 대신 다른 걸 해줄 거예요. 요리라든지 아~ 제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나눠서. 자, 김립 씨는 팀에서 중간 라인인데 더 부러운 것 언니들 때 동생들이었는데 동생들을 뽑으셨어요.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중간 라인이다 보니까 둘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러면은 언니들은 조금 그 부담감에 항상 있어요. 뭔가 언니들은. 근데 동생들은 좋아요.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맞아. 저는 이제 동생들 하고 싶다. 어, 근데 언니들이랑 동생들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중간에 있어서 그런가 봐. 진짜. 자, 진솔 씨는 아르테미스만의 네. 매력 세 가지였어요. 네. 네.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다섯이 다 다르게 개성 넘치게 예쁘거든요. 네. 개성이 넘친다. 네, 개성이 넘치는 네. 비주얼. 비주얼.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정말 느낀 거는 음색이 다 구분이 확실히 되고 좋다. 음색 맞아. 요정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 세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친해요. 친하다. 오히려 아, 이런 방송에서보다 이 평소 맞아요. 평소 모습이 더더욱 말도 많고 약간 여고생 모임처럼 네, 굉장히 친한 거 너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더 생각나는 분도 있나요? 우리끼리 매력. 저희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또 방송에서 그 이제 컴백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네. 되게 보통 이제 걸그룹이면 인터뷰할 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네 저희가 맞아요.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가 저희는 되게 진짜 찐으로 너무 털털해가지고 희진이가 진짜 무슨 대장부처럼 내가 보여줄게 우리 안무는 이거야 막 이러면서 아, 맞아, 맞아, 이거야 맞아. 막 이러는데 되게 방송국에서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털털한 매력을 네, 털털한 네, 매력을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큰 장점이다 생각이 그 진짜 장점이죠. 네. 네 좋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못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최리 씨가 이틀 전에 생일이었는데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입니다. 아, 생일 선물이요? 솔직히 말해.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차? 운전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갖고 있게 갖고 있게. 반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저는 사실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딱히 없고요. 그냥 일단 언니들이 약간 다 매력이 다 다른 게 누구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막 편지를 쓴다던가 진짜 어떤 언니는 내가 진짜 필요 없다고 해도 선물을 준다던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약간 네,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헤어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거든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저희가 지각비가 있어요. 지각비 면제권을 하는 거 어떠냐고. 저 진짜 나 그거 필요해. 나 진짜 꼭 나 그거 주라. 그러니까 지각비가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지금 100만 원 넘었거든요. 대박. 진짜. 근데 이게 매니저님 포함 매니저님도 맞아요, 저희 픽업 맞아요. 시간에 늦으시면은 늦잠 자야 돼서 사실 이거 우리도 해야겠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박. 네. 사실 너무 너무 강박이 생겨요. 아, 맞아요. 맞아. 알람을 한 10개씩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절대 늦진 않겠네요. 네, 맞아요, 절대. 그리고 막 물건을 두고 왔는데도 집에 다시 못 가요. 맞아요. 안 가요. 10만 원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깝긴 갖고 오면 하죠. 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우리를 이런 건 좀 봐주자. 그러다 우리 이제 면제권 줘야겠네요. 네. 와, 너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Q&A 선넘큐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올게요. 아르테미스의 스파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스파클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아르테미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박채린님의 사연. 희진씨가 읽어주세요. 채린님이 표현 잘 못하는 게 의외예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요. 네. 얼굴에 애교가 가득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근데 진짜 제가 또 근데 집에서는 맏언니여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맏언니예요? 네. 와, 죄송합니다. 또 반전 매력이네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제일 표현을 못 잘하는 분. 잘하는 사람? 그럴까요? 약간 요 둘. 아이린 희진 언니랑 둘이 그 새벽 감성에 취하면 우리 멤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단톡방에 그건 약간 리브 언니도 약간 좀 그런 거 같다. 나도 많이 해. 맞아, 언니가 많이 해. 우리 너무 사랑해. 우리 진짜 우리 영원하자. 여기는 완전 파워 F인가 보네요. 저 T예요. 저만 파워 여기만 F. 그렇군요. 그러면 5055님의 사연 김립 씨가 읽어주세요. 아르테미스 멤버들 버추얼 엔젤이라는 곡에 맞게 이번 활동하면서 생긴 천사 같았던 멤버의 미담 있을까요? 한 분씩 들어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활동하면서 하면서. 네. 저 그거 있어요. 약간 최근에 네. 제가 좀 이렇게 녹화하다가 멘붕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악세사리가 부러져가지고 저 때문에 근데 그게 딜레이가 될까봐 네. 막 이거 막 악세사리 수정하느라고 좀 그때 막 멘붕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리버 언니랑 저랑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에 춤추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는 그 안무가 있거든요. 네. 그 순간에 언니가 약간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 떨어지다 진짜. 네. 그래서 막 멘붕 왔다가 약간 언니 얼굴 보고 약간 진정이 됐죠. 진짜 또 좋은 언니네요.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그 순간? 기억 안 나요. 뭐야? 항상 희진이랑 거기서 이렇게 맞으면서 잘하고 있어 약간 맞아. 이런 눈빛을 항상 주고받았었어요. 눈빛 교환. 그 눈빛이 근데 진짜 안정적이었나 보다.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하슬씨. 하슬씨는 있나요? 저는 이미 좀 자주 말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진솔이가 되게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무뚝뚝해 보이는데 되게 세심한 친구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좀 아팠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한라봉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면서 장문으로 아프지 말라고. 스위커예요. 스위커. 근데 또 그냥 동갑끼리는 또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여서. 맞아. 근데 딱 보내가지고 너무 감동받아. 진짜 소 스윗하시네요. 소 스윗. 어떤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평소에 약간 직접적인 말로 표현을 못해서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카톡으로 뒤늦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맞아.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김립 씨도 있나요 혹시? 저도 사실 최근에 활동하면서 이제 긴장이 막 풀렸는지 감기에 좀 걸렸었는데 멤버들이 이제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아파서 막 병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 고생했어 쉬어 얼른 쉬어 자야지 막 이렇게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감동이라고 근데 멤버들끼리 다 표현을 정말 많이 하나 보네요. 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해줘요. 그러면 이번엔 진솔 씨. 미담. 생각해. 그러네. 일단 이거에 이어서 네. 희진이가 그 뭐지 목에 좋은 그런 도라지 청 같은 거를 다 나눠줬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맞다 맞다. 굉장히 미담입니다. 미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리 씨 누가 10만 원 대신 내준 적 없나요? 그런 적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진짜 큰 미담. 그럼요, 그럼요. 최고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좀 아쉽지만 약간 저는 뭐가 있었지? 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차에서 먹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쟁반을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제가 앞자리 앉았는데 언니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런 게 그 소소한 행복이 있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가 내가 챙김받는 느낌. 아, 밥 전달해주고. 네, 밥 전달해주고. 아, 뭐 먹어, 뭐 먹어. 진짜 전달해줄 때. 이런 게 약간 소소한. 어,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 나 챙김받고 있구나. 네. 안 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게 참 큰 거지. 그렇죠. 좋습니다. 훈훈하네요,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르테미스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섯 분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하슬 언니랑 또 처음 나와봤는데 멤버들 말대로 진짜 완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저희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쉬지 않고 맞아. 계속 약간 걸그룹의 그런 공감대를 너무 많이 나눠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 때마다 이렇게 엄청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1년 만에 봤는데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좀 친해진 느낌? 개인적으로 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힘들게 준비하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너무 언니들처럼 진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다섯 분 완전체로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활동 기간이라 힘들 텐데 체력 관리 잘하면서 이번 네. 활동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아르테미스의 버터플라이 이펙트 들려드리면서 다섯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